저는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대한민국에서 파도처럼 넘실대는 관용과 자유가 흐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광복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절에 그리고 부역을 했던 언론사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살아남은 언론사가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사가 살아남아서 지금 일부 국회의원의 가족관계를 따지거나 일부 교수의 가족관계를 따질 만큼 우리 사회는 관용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폭도 내지는 거의 무슨 뭐 부끄러운 그런 용어로 민주주의를 단죄했던 언론사가 지금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체를 제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관용과 자유에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함께 서로 편하게 논쟁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대단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랬던 게 참 좋은 의미에서 아름다운 모습인지 넌센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패튼들과 이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뭐 양 기수관께서는 그 특정한 어떤 매체에 대한 언급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도시적인 분야를 저 시야에서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떻게 하면 그 좀 더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이를테면 조선일보가 가장 그랬다가 우리 망한 거 맞습니다. 뭐, 저, 작동권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이전 입장 바꾸고, 행정수석 이전 하자고 해가지고 갔더니 난리 부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맞습니다, 굉장히. 제가 뭐,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정치가 정치 그대로 봐줘야지, 노무현이가 싫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까지도 입장을 바꿔버리면, 참, 정부가 어렵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조선일보는 역사적이나 시대적으로 잘못으로 똘똘 뭉치는 거를 언제나 한번 사과를 해야 됩니다. 홍보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는 토론회 와서 볼 때는 그 페이퍼에 대한 논평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양기수관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에 앉으셔서 첫 그 토론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떤 특정한 신문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이제 대응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를 대응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크게 그게 뭐 헬프될 것 같지 않고 또한 그게 나름대로 이 주제를 토론하는데 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 국가 정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청와대에 참 잘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적을 수 있는 그 중간이 아마 이 뭐 제대로 된 공부가 되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